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한미반도체 준비를 하셨는데, 한미반도체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좀 해주시죠. 네. 자, 다시 또 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어지죠.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그 디램과 랜드플래시가 있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뇌에 해당되는 보통 컴퓨터의 CPU라던가 모바일의 AP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미증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네. 도전하려고 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삼성전자의 투자에서는 핀트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한미반도체를 투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네. 왜 그런가? 만약에 해외, 해외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투자하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그 분업화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는 파운드리의 그 대, 대명사, TSMC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램 리서치라던가,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ASML,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양도세가 부담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해외 주식 투자는 잘 모른다던가, 그리고 이건 지금 국내 주식 그 방송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서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장비 쪽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왜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에 투자 하면 그게 되, 되는 것인가? 일단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 밸류 체인에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이런 회사들 IDM 기업이라고 부르죠. 인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고 둘이 이제 싸우고 있죠. 전체 반도체 생산 시장에서는 인텔, 삼성전자가 1, 2를 다투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도권이 비메모리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것인라든가 아니면 시가총액이라든가 전 세계 의 반도체 흐름을 주도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의 주요 지수에 포함된 그 업체들이 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네. IDM이라고 부르는 종합반도체 회사는 말 그대로 종합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도 자기네가 하고요, 생산 제조도 자기네가 하고요, 마지막에 패키징 검사까지 자기네가 합니다. 근데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분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품종이 다양해야 되고, 그 품종마다 소량 생산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업체가 그 모든, 모든 품종을 다 라인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었죠. 네. 그래서 그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펩리스라는 업체, 펩리스라는 분업이 생기, 생겼고요. 공장이 없다. 설계도만 그려주는 업체, 그 다음에 칩리스 업체, 이꼬르 디자인하우스. 그 업체는 펩리스에서 그린 거를 조금 더 파운드리 업체가 쉽게 보고 할수 있도록 실제 설계도, 적용될 수 있는 설계도를 다시 가공해 주는 업체 그리고 그걸 넘겨받아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만 하죠 그게 t s m c 고그 다음에 이그 IDM 기업이 다 하던 거에서 마지막에 패키징, 패키징 포장이에요 포장하고 검사하고 출하하는 것을 오사트 업체가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어디에 해당되어,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오사트 업체에 관련되어 있죠 네. 근데 왜 이게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투자를 삼성전자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핀트가 맞는 트렌드한 투자고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의 방식이냐. 이 패키징 테스팅 하는 오사트 업체에서 세계 1위인, 1위인 회사가 AS입니다. 대만 회사죠. AS요. 예. 그 다음 ASE. 예. 대만 회사죠. 그 다음에 암코로라는 미국 회사. 그 다음에 JCET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패스 같은 업체가 후공정 업체고요. 패키징 테스트 하는 업체고요. 네패스 라웨라던가, 뭐, 네패스 아크, 이런 회사들이 검사하고, 나중에 저기 테스트 하는 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패키징 테스트 하는 그, 오사트 기업으로 지금 부, 분할이 되어, 그, 분업이 확실히 되어 있는데, ASE라는 대만 업체죠. 대만 업체가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파운드리 업체가 가장 이제 시가총액이 큰 업체죠. 지금 엔비디아가 TSMC를 제치고 시카총 1위가 되기 전까지 TSMC가 1위였어요. 삼성전자가 파, 뭐 TSMC랑 경쟁해서 빗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뭐, 어? 1위를 뭐 탈환한, 탈환이 아니죠. 타, 처음 가보는 거니까. 1위를 뭐 해보겠다. 뭐 이런 그 장밋빛 어떤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TSMC를 이기기란 상당히 어렵죠. TSMC의 파운드리가 여기서 꽉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앞단에 펩리스, 침리스가 있고 중간에 파운드리가 있고 맨 뒤에 오사트 업체가 있겠죠. 예. 근데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만의 TSMC가 하는 일은 뭐냐면 팸리스도 대만계. 뒤에 오사트도 대만계. 이렇게 끌어와 줘서 생태계의 그 어떤 강력함을 계속 공고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파운드리 업체를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업화된 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그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오사트 업체도 대만계를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AS가 1위로 올라선 거죠. 예. 펩리스 업체도 미디어텍이라는 대만회사가 1위입니다. 퀄컴을 제치고. 그러니까 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비메모리 시대에 분업화된 각각의 그세 가지 분류에 대한 데,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대만 업체가 1위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점령을 하려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16% 정도 나오고, 지금 대만의 TSMC가 53%인데, 이 점유율을, 이 점유율을 뭐 자기네가 20%를 넘고 25%를 가면은 이제 그나마 성공인데, 그걸 만약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펩리스와 우리나라 오사트를 이끌만한 그런, 그건 없죠. 여유는 예. 없죠.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TSMC 따라잡는 데만도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 투자하는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를 함께 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는 거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빈메모리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쪽은 30%인데 이쪽은 70%고 시대의 흐름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 투자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에 투자하면 핀트가 안 맞는다고 하니 그럼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한미반도체의 고객사는 AS입니다. AS.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주가가. 주가가 그래서 다른 거고 삼성전자와 그 소부장 업체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보통 의뢰 관계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종 유저이 때문에 가배 알고리즘상 갑에 있고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대만의 지금 오사트 업체인 AS라던가 e 파운드리 업체인 TSMC, 패립스 업체인 미디어텍. 이거는 삼성전자와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사트 업체 저기 ASE의 오사트 업체를 사용 사용한다. 그럼 ASE의 한미반도체가 만약 장비를 납품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을의 입장일 이유가 없어요. 갑의 탈을 쓴 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 ASE, 암코르, JCET. 오사트 업체가 고객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죠. ASE, 암코르, 미국, JCET. 한국, 아니, 중국, 미국, 대만에 가장 1등을 하는 오사트 업체가 고객사예요. 한미반도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거, 없거니와, 삼성전자, SK하니스의 밑에 있는 의뢰관계가 성립, 성립되지도 성립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에서 유, 여러분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럼 뭐를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분업화가 이루어진 각각의 1위를 는 업체들에게 1위를 하는 업체들의 고객사로 둔 업체에 투자를 하면 은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냥 해외 주식 투자를 AES나 TSMC에 투자해도 좋아요. 근데, 국내 주식 안에서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란 거죠. 지금 주력 제품은 VP라고 불리우는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뭐냐면, 그냥 냉장고 같이 바보같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 뭐냐면, 이게 후공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후공정, 후공정을 하는 패키징 테스팅 하는 ASE가 고객사로겠죠. ASE, 뭐, 암코르, j c t 에한미 번더체는 뭐를 납품하냐면, VP라는 지금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납품해. 요 그게 뭐냐면 웨이퍼가 이제 그 가공이 돼서 나중에 반도체 칩이 거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피자가 완전 완성돼서 나오죠. 맨 마지막에 그 피자 배달부가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뭐죠? 동그란 칼로 썰죠, 삼각형으로. 그 바로 썰어주는 역할이 한미 반도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거, 거기 주방에서 나온 피자를 받아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죠. 나가기 전에 차곡차곡 쌓아놔요. 차곡차곡 쌓고 이동하고 절단하고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을 부품과 장비를 ASE 암코르 JCT에 납품한다. 을 그러면 A, ASE 암코르 JCT의 면면을 보고 오사트 업체에 맡긴다.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그 만든 것들 TSMC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다 ASE에 맡기고 암코르에 맡고 JCT에 맡기는데 그럼 간접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TSMC의 고객사가 되는 거죠. 예. TSMC의 2차밴더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SMC 관련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중국 수저우에서 한미차이나 마이크로소 쇼룸을 최근에 오픈했죠. 수저우에 왜 오픈을 했냐면, 여기 중국 3대 5사트업체, 장정과기 화천과기, 동부 미전. 이 회사가 다 있고요. 대만의 ASE 공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VP라고 불리는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주력이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 앤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그 안에다가 최종 만들어진 그 패키징 패키징이 완성된 그 칩을 이동시키고 그렇죠? 이동시키고 뭐 분배하고 이런 장비예요. 근데 소우 소가 칼이에요. 소우 칼 톡. 네. 그거를 써는 것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 s e 라는 업체가 최종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한미반도체의 칼과 한미반도체의 이동해주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 장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ASE가 고객사고, ASE의 고객사는 TSMC고. 그러면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도체 시가총의전 세계 2위인 TSMC의 2차 벤더에 투자를 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지금 이 요즘의 흐름과 지금 최근의 흐름과 핀트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핀트에 맞는 부분에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TSMC의 2차 밴더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중국 수저우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우 쇼룸을 오픈했다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우가 뭡니까? 아까 소우가 크려고 하셨는데? 네, 마이크로소우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네. 요즘에 국산화에 성공한 거에 주목해야 되죠. 동진 세미켐이 날라가고 시작했죠. 동진 세미켐은 토마토 소스를 만든 업체입니다. 도우에 바르는 토마토 소스를 만든 업체인데 동진 세미켐이 토마토 소스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죠. 한미 반도체도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네. 이 마이크로 소우를 소는 칼이에요. 마우스로 아까 전에 피자 칼 얘기 드렸잖아요. 동그란 칼로 맨 마지막에 점원이든 마님, 아니면 서비스 그 접객원이든 마지막에 그 잘리잖아요. 한8 조각으로 자르죠. 예. 그걸 똑같아요. 웨이퍼를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마이크로 소우를 그동안 어디서 들여왔냐면 일본의 디스코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디스코가 이 마이크로 소우 부분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받아서 쓰다, 받아서 갖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일본 회사에다가 그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 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했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냉장고 같이 생긴 거에다가 앞에다 마이크로소를 갖다 붙여요. 그게 마이크로소 앤 비전 플레이스먼트예요. 근데 마이크로소를 일본 디스코에서 그 동안 갖고 왔었는데 이거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여기서 두 개를 합친 거를 MSVP라고 해요. 그냥 쉬운 거예요. M S M 마이크로 S 소우 V 비전 P 플레이스먼트 그냥 그래. 약자를 해놓은 거예요. M S V P 예. 어려운 게 아니라 M S V P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마이크로 소우였어요. 일본의 디스코에서 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의 디스코에서 안 사와도 돼요.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된 절감된 거고 일본에서 디스코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죠. 에이, 예를 들어 A S E에서 주문을 하면은 A S E에서 한미반도체 한미바운드, 한한테 MSVP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 한미반도체는 디스코에다 주문합니다. 마이크로소 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만약 늦어버리면 AS에 납품되는 납기가 늦어버려요. 근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해서 자기 공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AS가 주문했을 때더 빨리 납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납기가 잘 지켜지고 단축이 되고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 이게 국산화의 효과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그랬고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로소는 그 피자를 자르는 줄칼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우는 피자를 자르는 줄칼 같은 것이고 에,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원가 절감 효과, 납품 주기 단축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EMI 실드는 뭡니까? 좀 어려운 단어가 많네요. 오늘. 네, 마이크로소우 그리고 엔 비전플레이스먼트 그 MSVP랑 이 EMI 실드가 가장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두 개예요. 예. EMI 실드는 이그 전자기기 방해 방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그거죠 간섭 현상 뭐냐면 그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나 이게 예를, 이게 이게 웨이퍼 이게 반도체 칩 이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공정 미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디램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하고 여기는 공정 미세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2나노 3나노 숫자가 작아지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40 나노가 꽃씨 크기라고 했죠. 네. 근데 D 램에서는 14, 13 나노 정도의 경쟁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TSMC나 삼성전자 하는 거는 3 나노, 2 나노 정도 경쟁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 그, 그 나노의 개념은 뭐냐면 이 똑같은 칩 안에다가 누가 선을 세밀하게 더 선의 간격을 좁게 그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선의 간격을 좁게 그리다 보면 아까 꽃씨가40 나노라고 했는데 2 나노, 3 나노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작은 간격이잖아요. 예. 그렇게 간격을 좁히다 보면 무슨 게 나오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한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해야 되잖아요. 돗자리 깔아도 근데 사회적 거리를 할수 없을 만큼 한강에 사람이 몰려서 돗자리를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깔다 보면은 옆사람 돗자리랑 붙을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도시락을 놨는데 옆사람 돗자리에 방울토마토가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럼 옆사람한테 미안할 뿐 아니라 옆사람이 뭐 바, 쉬고 있는데 피해를 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인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방울토마토가 걸려 굴러가고 쳐봐요. 그 연인의 데이트를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간섭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화 경쟁을 하다 하다 보면은 간섭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커요. 네. 그거를 막아주는 게 EMI 실드예요. 바로 그렇죠? 거기서 그 방식이 뭐 스퍼터링이라든가 스프레이 방식이 있는데 스... 이건 그냥 스킵할게요. 지금 뭐 이거 이것까지 설명드릴 시간 없고요. 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스퍼터링 방식이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더 고품질의 방식이기 때문에 쓰인 거고요. 그래서 공정이 미세화되는 회로가 선폭이 좁아지는 이 경쟁이 계속 가열되면 가열될수록 이 지금 EMR 실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아까 그 간섭 현상을 전자기기를 서로 다른 전자기끼리 방해하는 거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서 옆에 못 가게 눈에 안 보이는 막이 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내가 도시락을 흘려서 방울토 마토가 굴러가도 옆 사람 돗자리 에 흘러갈 일이 없겠죠. 그걸 해주는 게 EMI 실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지금 늘어나겠죠? 옛날에 자동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구닥다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에 쓰는 반도체 해봐야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네. 계기판이나 있었지, 그리고 라디오나 주파수나 맞췄죠. 근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나노 경쟁을 하는 반도체가 탑재되게 돼요. 그럼 거기에도 간섭현상을 없애야 되니까 EMI 실드가 또 들어가겠죠. 그니까 지금 EMI 실드는 지금 점점 이 가혹한 경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TSMC 삼성전자 아니면 인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에서 뭐 인피니언 뭐 NXP 이런 회사들이 경쟁이 나노 경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EMI 실드는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기기 위주였던 거에 자율주행차 전장장치라고 하죠. 전자장치가 차, 자,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시장이 또 커질. 그게 지금 개연성이 좀 확실하죠. 자유주행으로 가면 예. 그래서 EMI 실드도 계속해서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두개중에 하나로 한미반도체의 그 중요한 수익원이라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EMI 실드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하고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알아볼까요? 네, 자, 삼성전자를 못뭐 투자 안하는거 아닙니다. 안 하라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는데 왜왜 아왜 저기 그 t s m c 주가랑 뭐 네덜란드 요즘 ASML이 뭐 굉장히 슈퍼 오리고 가배 위치에 올라갔다는데 왜 삼성전자는 그렇게 안 갑니까 그러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 메모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은 그 세계적인 회사랑 완전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 흐름은 어떠냐? 한미 반도체는 누구의 차트와 똑같냐면. TSMC 아니면 뭐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 줄 거랑 똑같아요. 음, 네. 뭐가 똑또좀한 삼성전자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20개월 선까지 떨어졌죠. 한미반도체는 10개월 선이에요. 이 정도의 갭의 차이가 있는 거죠. 20개월 선까지 떨어진 애랑 안 떨어진 애랑. 근데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디까지 빠졌냐? 20개월 선까지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세 개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1강 2중이죠. 네. 근데 그래서 똑같이 20개월선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 한미반도체는 10개월선. TSMC랑 같은 주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TSMC는 10개월선에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쪽 1강 2중은 이중, 이 중들은 20개월선까지 빠졌다 반등하는 거고 TSMC나 한미반도체 쪽 한미반도체가 대만의 ASE라는 오사트 업체의 고객사를 삼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계의 ASE의 최종 패키징 검사를 맡긴다. 그럼 간접적으로 한미반도체 부품 장비, 이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랑 마이크로소울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SMC의 그 주가와 연동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전혀 다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TSMC, 가 10개월선을 깨지 않고 거기서 반등하는 이상 한미 반도체도 10개월선을 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10개월선에서 사서 다시 TSMC와 함께 반등을 노려서 뭐 전고점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